윤동식 선수가 적은 가장 어색한 멤버. 카메라? 카메라. 카메라. 동식이 형 카메라. 맞아. 동식이 형 카메라 같은데. 아, 한 사람 적었습니다. 예. 네. 설마 나는 아니겠지. 예. 안정환 아닙니다. 아. 윤동식 선수가 어색한 사람 이동국입니다. 이동국입니다. 동국이? 예. 네. 너 그럴 줄 알았어, 임마. 이유는 이렇습니다. 내가 일곱 살 형인데도 동국이 앞에 서면 어렵다. 호칭을 뭐라고 할지 몰라서 안 부르고 안 부르고 어이. 아 진짜 웃긴다.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서 지금 한 8주가 지났는데도 못 부르고 있대요. 아 저는 계속 동식이 형 하면서 하는데 네.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농구 할 때는 예, 그러니까 뭐 형 하는데 근데 평상시에는 예, 얘기를 안 하니까 네. 내가 제가 그래. 형인데. 아 유도는 네. 이렇게 뭐 예의로 시작해서 다 이제 예의로 끝나는 그런 운동인데 먼저 와서 좀 이렇게 형 예의가 없네. 해주면 좋은데. 축구가 예의가 그건 아니고. 하기야 뭐 형. 아, 축구 30년 선배한테도 그러는데 뭐. 그러니까. 나왔어. 야 그러면 나와가지고 한번 둘이서. 예. 아, 예. 이거 진짜로 얘기하겠다. 이거는 진짜로. 동식이 얼굴도 빨개졌어요. 아, 사랑하는 거 아니야? 또? 사랑하는 거 아니야? 뭐야? 아니, 동국이가 형 해가지고 호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는 좀 말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나보지 말고 둘만의 시간 둘러 여기 아무도 없어 손붙잡고 동국이한테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. 동국아 좀 더 친해지자. 아, 형,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더 당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형, 말 편하게 하실. 아, 좀. 동구가. 네. 동구가. 네. 잘 부탁할게. 형님. 형님. 아, 일단 첫날에 형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얘기했는데.